네, 이번에 이렇게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6학년도 수능 가형 미적 28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tn과 qn을 각각 우리 점도 자 좌표가 찍혀 있어요. n, fn, 2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었을 때 삼각형 pn과 pn 플러스 1, qn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라고 주어져 있네요. 요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거기가 지금 an이 될 것이고 선문 pn과 pn 플러스 1과 함수 y는 f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 지금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bn이라고 했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서는 n부터 n 플러스 1까지 fx를 적분한 값, 정적분 값은 뭐가 될까요? 걔는 n부터 n 플러스 1까지 요 부분에 값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함수값이 다 양수인 거니까 우리가 넓이로도 정적분을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걔가 지금 누구다? 걔가 바로 n부터 n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fn에서 an과 bn을 더한 값을 뺀 값이 성립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fn은 뭔데? fn은요, 이 n을 fx 함수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함수값이 됩니다. 맞죠? 걔랑 an과 bn을 지금 더한 식을 빼자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상태로 두면 식이 지금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요 넓이를 가지고선 우리 an과 bn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실제로 이 넓이로 본다라고 한다면 큰요 사각형 보이죠? 그쵸? 이큰 자각형에서 큰 직사각형에서 요 an과 bn의 넓이를 빼버리면 걔가 바로 누구야? 요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근데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은 얘가 1이고요. 얘 n을 갖다 집어넣은 함수값 얘가 바로 fn이네요. 얘를 1 곱하기 fn으로 보니까 이제 보인다. 그쵸? 큰 직사각형에서 an 버리고 bn 버리면 n부터 n 플러스 1까지 fx 적분한 요 빗금친 노란색 부분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기억은 어떻다? 기억은 참이 되겠구나. 이렇게 식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괜찮죠? 그다음에 니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요,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우리 무한급수를 계산하는 상황인데 an에 대한 식이 좀 등장을 해야겠네요. 그쵸? 그럼 an 식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 요 넓이는 실제로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고요. 그 길이는 밑변 PNQN이라고 둔다면 그냥 1이 되는 거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1이었었으니까요. 그러면 높이만 보면 되는데 요 높이는 PN의 무슨 좌표? 얘가 n,2의 마이너스 n제곱이잖아요. PN의 y좌표에서 요 PN 플러스 1 얘는 n,2의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정규시켜주면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길이를 뭐 해준 거? 빼주면은 요 높이가 나오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2의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제곱. 거기다가 삼각형 넓이 거니까 빠짐없이 뭐를 곱해줘야 된다?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a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좀더 예쁘게 정리해주면 2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지금 다 갖고 있죠. 여기 지금 없는 거2 하나 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1 이렇게 지금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an을 다 구해놨고 거기다가 우리 뭐를 해준다?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게 무슨 수열이구나. 얘가 등비수열이네요. 그 얘기는 무슨 급수? 등비급수를 계산하겠다는 얘기고 등비급수는 계산 완전 개꿀이죠. 뭐만 생각하면 되거든. 1 마이너스 공비역 공비 얼마? 2분의 1 보이죠? 2의 n제곱 앞에 있는 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다음에 초항 계산해 주시면 돼요. 초항은 여기다 1 넣어주게 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될 거고요. 나머지 다 와야지. 2분의 1에 2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정리 좀해 주시면 얘는 2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얘 오겠죠? 2분의 아이고 옆에다 쓸걸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제곱에 2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것인데, 요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실제로 얘는 2 2제곱분의 2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2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지금 사라지죠. 약분.
약분될 것이고 얘도 하나 약분 따라서 2, 2분의 1이 되겠구나. 그래서 니은도 어떻다? 니은도 3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다음 마지막 디귿. 디귿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보내버리면 그 값이 얘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실제로 bn에 대한 식을 세팅을 해줘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기역과 니은을 확인을 해봤으니 기역을 지금 뭐 사용해도 괜찮겠죠. 그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쌤은 그냥 bn을 한번 연습해본다 생각하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n은 어떻게 생겼었다? bn은 요 부분이었었어요. 요 부분. 요 B 큰 침 부분이 됐었고 요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큰 사다리꼴 넓이에서 뭐를 뺀 거? 아까 노란 색깔 곡선으로 둘러싼 넓이를 빼주면 좋겠죠. 그 아이디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에서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아래로 볼록으로 생긴 곡선으로 둘러싼 요 넓이를 빼버리겠다.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바로 얘가 bn이 된다.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얼마였었고? 1이었었고요. 이 길이는 n을 갖다가 넣은 거니까 2의 마이너스 n제곱이었었고 아까 다 했었죠? 요 길이는 2의 마이너스 n-1제곱이었었어요. 그러면 큰 사다리꼴의 넓이 걔는 2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요거 더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거기서 뭐를 빼준다? 거기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n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요 곡선인 2의 마이너스 s제곱이었죠. 그래서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빼준 게 바로 뭐가 되겠다? 걔가 바로 bn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조금씩을 정리해놓고 가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n-1제곱 작은 걸로 묶을게요. 그러면 여기 2 하나 주고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 계산하게 되면은 얘 적분해주면 2의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n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분의 1에다가 2 플러스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n-1제곱 그 다음에 얘 갖다 또 넣어주면 2의 마이너스 n-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제곱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이제 급수를 씌워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마이너스 n-1제곱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건 뭐? 2분의 1, 2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2 하나 더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야지만이 두 개 곱해지면서 2에 마이너스 n제곱만 남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얘가 bn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뭐를 씌워주겠다? 거기다가 마지막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를 씌워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니은에서랑 똑같이 얘 지금 무슨 급수다? 얘는 바로 등비급수가 되겠죠. 공비가 얼마인? 1-공비 2분의 1이면서 초항은 n에다가 1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2제곱에 뒤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얘는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1, 2에다가 마이너스 2 빼지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저 한번 정리를 해서 디귿의 식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2-1분의, 얘도 내릴게요. 분모로 2제곱분의, 여기는 2분의 1로 묶일 것이고, 그 다음에 3-2,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2분의 1, 요 2 하나씩 없어주면서 2의 2-1분의, 2분의 1에 3-2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디귿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디귿에서는 2의 2-1분의 3-2 어때요? 아까 쌤이 2분의 1 올려준 거랑 비교해 주면은 디귿도 완벽하게 같은 식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